뭐하냐? 성도 왜 했는데? 여태까지 오프닝 중에서 가장 임팩트가 없었던 분. 오, 오케이 됐다. 시작돼.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막내즈. 와. 막내즈? 동생즈?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즈. 그즈. V 라이브. 맞습니다. 이제 아마 그 데뷔하기 전에 신호등 V앱 때 이후로 처음 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오랜만이어서 뭔가 색다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니키랑 제이 형이랑 희승이 형인가? 붕어빵 만들고 그렇게 붕어빵 만들기 하고 성훈 형이랑 저랑 키링 만들기 하고 이제 세 번째로 돌아온 만들기 시간입니다. 와우. 오늘 뭘 만들죠? 네, 오늘은 이게 앞에 잘 안 보이네. 비누. 오늘은 네, 비누를 만들 겁니다. 비누를 만들 겁니다. 이게 약간 이거 자체도 비누긴 한데 이것만 쓰면 약간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 비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색소도 있고요. 저희가 직접 또 꾸며 볼 겁니다. 그럼 바로 해볼까요? 제가 이거 만드는 방법을 미리 사전에 알아왔습니다. 오. 자, 이게 어떻게 만드냐면요. 네. 어우, 좀 미끄러거리네. 자, 여기 비누를 딱 컵에다 담아요. 그리고 안 보이시겠나? 이거 이거 해도 안 보이잖아. 그 감성.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20초 돌리면 됩니다. 지금이요? 네. 네. 뭐 20초 돌릴 동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20초 한번 세볼까요?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막 종이비누 이런 거 되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와, 종이비누 진짜 뭔지 알죠? 그거 있잖아. 꽃비누 같은 완전 얇은 뭔지 알아? 문방구 많이 팔았었는데 물 담으면 알아? 뭔지 알아요. 그치? 네, 물 담으면 더 맞아 맞아. 나온 거. 아, 그런 거 진짜 옛날에 많았네. 그리고 또 이제 약간 요즘 시국에 뭔가 마스크도 있는데 약간 이 비누 사실 손 씻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비누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게 뭔가 센스 있고 뭐 선물해도 되게 오 센스 있다 이런 소리 들을 그런 선물인 것 같아서 이쁘게 한번 비누를 꾸며 보도록 아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 반응이 어떤가요? 사랑의 막내 라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 끝났다. 미키 하트. 선우 하트도 있어요. 됐다. 됐나요? 다 먹었네. 40초 정도 해야 돼요. 40초? 아, 그거. 뜨거워? 네. 묻었어? 어휴. 오, 근데 좀 괜찮아? 이상해? 냄새는 그냥 그래요. 몇 개? 아, 하나. 이거 하나를 이제 일단 이거 작은 거 열 방울, 이거 열다섯 방울. 이거 먼저 넣을까요? 넣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오. 근데 이제 열 방울. 근데 이게 아까 했는데 그 잘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냥 안 나오는데. 안에 없더라고 보니까. 잠시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옷 입은 거 완전 그 투표 했었잖아요. 그 자켓류랑 그거 했는데 드디어 배달을 저번에 시켰었는데 얼마 전에 와서 드디어 입었습니다. 블레이저. 웃기야 너무. 아, 근데 오늘 패션이 진짜 이뻐요. 네, 오늘 잘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안 나오는데요? 없나 봐요. 아무튼 그러면은 이거 네. 좀 이따가 하고 이거 색깔 한번 정해볼래요? 나는 오늘 뭔가 좀 밝은 그런 색깔. 명원 씨, 네? 새로운 거 있어요? 새로운 게 아, 있네. 있구나. 감사합니다. 레몬 냄새. 레몬? 이게 오렌지 향 그런 걸까?
엄청 묻네. 혹시 휴지 한 장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휴지가 있습니다. 하나. 얘도 안 나와. 한 장만 돼요? 뭐지? 이상하네.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공기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향을 한번 이따 넣어보세요. 이렇게. 이걸 아예 네, 열어볼까? 네. 사실 여기 냄새 나거든? 이렇게 하면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잠깐만요. Emergency 지금 예상치 못한 지금 맞아 지금 변수가 지금 변수가 아 좋은 생각 있습니다. 면봉 있나요 면봉? 면봉 줘보세요. 면봉 없어요. 여기. 면봉 없어요? 아이고 면봉까지 없네. 그러면 상황. 이거를 이렇게 긁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오 되네요. 좀 너무 적긴 한데 그냥 하자. 이게 약간 향기 내는 용품 봐. 어차피 향기라서 딱히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할 때는 괜찮을 것 같아. 사실 향균이 아니 뭐냐 그 균 없애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니까. 아 이거 향이 엄청 세네. 원래 세. 손에 묻은 게 더 많아. 야 휴지 줄게. 이게 살짝 오렌지 향이니까 이 주황색을 넣는 건데. 그럼 선우 형 먼저 해볼래요? 아 잠깐. 이게 맞나? 여기다 섞는 거. 아니야 여기다 섞는 거 아니야? 아 그래요? 오 그러면 아니 아닌데? 이거랑 섞는 거 아니야? 아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 이거 먼저 넣는 거예요. 아 그래? 넣었어요. 네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럼 각자 만들어 볼까? 그럴까? 오케이. 이거는 이미 거. 있으니까 이것만 따로 만들면 될 것 같아. 어 이거 근데 뭔가 느낌이 그 느낌이야 그거 있잖아 일본 그 편의점에 살짝 그 작게 먹을 수 있는 그거 만드는 그거 있잖아 우리 저번에 만들었어 아 그 가루로 어, 맞아 만드는 거? 가루로 만드는 거 맞아 그거 그 이승이 형이 되게 재밌게 하는 이거 아 그 타코야끼도 어 그거 괴물 그런 느낌 몇 개면 다섯 개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어 스무 개인가 응? 15개. 아니 난 안 나겠다. 근데 이거 냄새가 나. 나긴 나. 그지? 잘 모르겠기니. 아 그래? 아 근데? 아무튼 이거를 이거 형용도 맞겠죠? 어 맞아. 난 안 넣을래. 여기 요거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지? 네. 아니 아니 이걸 여기다 넣어야죠. 아, 그럼 그래. 이거 네 그죠? 정대로. 오 마이 갓.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 뭐 좀 이상한 거 묻어 있는데. 그니까. 오늘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요. 금요일인가? 수요일. 무슨 수요일이야? 이제 금요일. 불금이죠? Friday. 오늘 금요일에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보통 불금에 막 뭐 하지? 뭐 하죠? 저는 꼭 금요일에 라면을 먹었어요. 나도 어제 라면 먹어. 어제 라면 먹었어. 맞아. 니키 어제 라면 먹었다.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맞아. 이거 너가 굳었네. 굳은 거야? 네. 이거 좀 다시 돌리면 돼. 아, 생각해볼까. 근데 시간이 너가 다시 하면... 이거 써도 될 것 같아. 응? 오케이. 하나도 만들까요? 아니 많이... 그냥 이걸 녹이면 될 것 같은데? 맞아 어, 이거 좀 많이 남았어. 어느 정도 먹으면 돼요? 한 반 정도? 반 조금 안 되게? 그냥 솔직히 작아가지고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 뜨거. 안 뜨거. 이거 약간 그 뭐지 탕후루 만드는 것 같다. 와 근데 뭔지 알죠? 어, 탕후루 근데 진짜 요즘에 되게 먹고 싶어. 난 근데 집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진짜 힘들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좀 뭐냐 액체 조금 액체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정도 맞나? 너무 끈적 그런가? 좀 더 넣어. 와 잠깐 근데 너무 빨리 굳어요 이거 어떡하지? 왜요? 난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 저 굳었어요 이제.
어. 그냥 그러면은 이거 굳어도 되니까 이 상태로 굳힌 다음에 전자레인지 그대로 돌리면 물 되지 않을까? 그렇네. 야, 너 왜 이렇게 천재야? 아니야. 좀만 잠시만. 이거 굳었어. 야, 좀 해. 뭔가 요즘 만들기 되게 많이 하는 거 같아. 제가 오디오가 비지 않도록 열심히 토킹 하겠습니다. NIF 뭐 하는 거야? 저희는 메이킹 쑥 비누 만들고 있어요. 비누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누. 저도 이제 돌려볼게요. 비누 만들기. 애쯔고 이 모양. 근데 손에 되게 많이 묻는다. 어. 약간 V앱 할 때도 주사하는 거 같아. 괜찮은데? 오 뭐야? 오 이렇게 되네. 이거 괜찮아. 괜찮다. 괜찮다. 주사하는 거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미국가에서 그거 주사하는 거. 흘러 넘쳤는데. 네? 흘러 넘쳤다고요? 응. 뭐야? 제 거 무슨 이상 기름 생겼는데요? 약간 그 김치찌개 끓이면 위에 올라오는 그거 뭔지 알죠? 오! 뜨거워? 뜨거워. 조심하세요. 됐다. 그거 어딨어? 그거 어딨어? 아 여기 있어. 있지? 근데 이거 좀 묻어가지고. 아 두 개구나. 오케이. 저는 그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을까요? 이거 부어도 돼요? 응, 부어도 될 거. 부을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어? 에이. 왜요? 에이. 그냥 해. 오 되네. 우와. 잘 됩니다. 20점. 근데 흐르다가 굳었어요 이거. 아 진짜 왜 이렇게 빠지군요 이거. 20분 안 걸리겠는데? 이거 가이드에는 약간 붓는데 10분 걸린다 했는데 10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야 근데 이거 맛있어 보여. 네? 비는데 그치 맛있어 보이지 않아? 니가 약간 오케이. 모양이 약간 곰젤리 모양이어서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야? 아 또 돌려야 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일단 했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됐다. 와 너 진짜 티나겠구나. 네 일단 굳는 동안 한번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와 너무 시원해.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 국년이요? 아니요 국년 말고 어제 그 제이 형이랑 원래 그 이제 멘션을 주고받으려고 했잖아요. 아 그 댓글. 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댓글을 그 옆에서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제이 형이랑 하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제이 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근데 좀 웃겼어요. 솔직히 시작한 데는 시작하자마자 스케줄이 아, 생겨서 네 어쩔 수 없이 저 원래 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이크 형이 이제 와 이제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이크 형이랑 같이 했었는데 이제 막 서로 막 이제 댓글 보면서 와 진짜 이게 시작한다고 하니까 엄청 막 댓글도 계속 막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그런 뭔가
질문들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뭔가 답하는데도 되게 재밌기도 했고 되게 뭔가 웃으면서 뭔가 답을 많이 했었어. 근데 진짜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약간 그 엄청 많잖아요 댓글이.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막 고르느라 고민하다가 놓치고 그랬었던 게 있어요. 나 새로 고치면 계속 진짜 제이 형이 딱 그 스케줄 끝나고 딱 왔을 때 거의 아마 끝났었죠. 근데 끝났어. 그리고 너무 제이 형도 말로 빨리 하고 싶다고. 근데 이게 댓글 다는 게 그 둘만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맞아요. 멤버도 7명 다 할 거여서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 10분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지금 1분도 안 되는데 다 굳은 것 같아요 거의. 뭔가 이렇게 치면은 뭐 다 굳었는데요? 우와 멋있어요. 뭐지? 오 10분도 안 걸린. 그러면은 매뉴얼이 10분이니까 어? 10분 동안 뭐야? 이거 왜 머리 떼어졌어요 이거? 모르겠어. 오 이거 되는데요? 예, 다 됐어. 다 됐어요. 이거 형이 이렇게 해서 보여주세요. 약간 너튜버처럼.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니키가 그 뭐지 이 색소 같은 걸 엄청 잘한다. 막 다 넣어가지고 색이 네. 진짜 진해요. 색이 진짜 진해. 아, 야 근데 이거 재밌네. 금방 만들어지네. 이거 진짜 약간 초등학생 때 막 만들었던 거 있었던 거 같은데. 네? 동아리 이럴 때. 아 맞아. 약간. 요즘 되게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니키 말고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야 나도 있어. 뭐지? 그래서 없긴 해. 앞으로 약간 이런 만들기 콘텐츠가 앞으로 있어도 뭔가 잘해서 한다기보다 뭔가 잘하고 싶다 해서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키링도 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그거. 저 계속 갖고 있어요. 뭔가 기능하고 저 케이스 사면은 바로 할 거예요. 아직 케이스가 없어가지고. 오, 이거 근데 포장도 할 수 있잖아. 네. 맞아. 선물을 하려면 또 포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비교적 솔직히 괜찮. 되게 이쁘게 잘 됐어. 이따가 포장을 또 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해봅시다. 어우 쉴 때. 근데 좀 모양이 이쁜데 이거 공룡 모양? 그죠. 우와 아 맞다 니키 공룡 모양이구나. 어우 근데 이것만 담기엔 너무 그릇이 큰데? 근데 그래서 이게 또 있어요. 이게 그 너무 작잖아요. 하나만이야. 그래갖고 여기다 넣으면은 다 넣으면 거품이 막 난대요. 우와 아 물 살짝 해가지고 하면은 우와 집에 있지 않아요? 맞아 약간 빨래망처럼 생겨. 양파망. 오케이. 그럼 이거 한번 일단 담아도 될까요? 니키 것도 한번 보여줘. 대단. 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요렇게. 이걸 그걸... 잡고.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네. 오. 아, 근데 색이 진짜 잘 나왔어. 예쁘다. 저는 근데 지금 안 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처음에 실수로 잘못 부어서 여기 완전 퍼졌는데 저도 한번 빼볼게요. 근데 이거 더 많이 만들어도 되겠다. 지금 되게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 시간이 되게 빨라서 또 만들 거예요. 아 뜨거. 이거 뜨겁지? 더 만들 거예요. 응, 금방 하니까. 다 예, 좀 많이 만들어서 저희 멤버들 다 쓸 수 있도록. 아 또 이렇게 멤버들 생각하고 너무 좋네요. 야 이걸로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같이 해도 돼. 아 여러분 이거 스포이드를 한번 씻어야 될 것 같아서. 아 네. 아 이것도 좀 여기다.
너희들 너희들 사탕 만드니? 아니요 사탕 아니라 이거 사탕이 아니고 비누예요 비누. 영어로 뭐였죠? 수프. 소프 아니야? 소프. 소. 수프는 떠먹는 거구나. 소. 제이크 형 이거 브이앱 보면서 웃겼다. 아 안 그래도 나 그때 챔버 그거 아직도 기억. 스펠링. 아직 다 안 했구나. 이거 아마 하나씩 해야 돼. 전 이번에는 이 공룡틀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선우 오늘은 아보카도 말고 계란 같다. 아! 이왕이면 오렌지라고 해주세요. 상큼하게. 소. 약간 저번부터 느낀 건데 저희가 만들기 하면은 되게 조용해져요. 그래요. 아니 사실 집중해가지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물티슈. 초록색도 한번 해볼까? 근데 내가 생각 든 게 이 색깔을 섞어서 섞으면 어떨까? 나는 매번 이렇게 호기심에 도전만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저 그러면 이색. 그래? 그럼 나는 너 핑크 탔었지 혼자. 네. 아. 사실 이게 핑크랑 파랑이가 섞은 보라색처럼 돼가지고 이쁜데. 그러면 이색이 아 그러면 저기 보라색이 더 있다. 파란색이 더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면은 저까지 만들면은 왠지 V앱이 아니라 약간 뭔가 여기 보라색이 있네. 너무 조용해질 것 같으니까 전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건 다 완성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완성. 여러분 여기 색소가 많아요. 반복을. 오 뭐야? 그거 아유. 15번. 15개. 응? 아까 내 거 녹인 거 어디 갔어? 15. 아 녹인 거야? 그러다가 이거를 여기에 비벼. 여기는 너무 많지. 단어? 근데 네. 제가 볼 때는요 이거 다 넣는 게 좀 좋지 않아요?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조금 덜 먹었어. 안 돼. 되게 금방 섞이네. 섞을 수 있니? 지금 네. 지금 그걸 먹고. 깨달아서 섞는 중입니다. 형 그거 퍼붓은 거 어디 있어? 응? 정원이 오늘 살짝 낚시하네. 씻어 봐. 우와 어디서? 안 돼. 약간 오케이. 뭔가 지금 다 따로 하는 느낌. 아니야 같이 하고 있어. 약간 오늘 이제 옷 입는 거를 제이크 형이 조금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입으면 이쁘겠다 해서 이렇게 입고 왔어요. 니키 저거 넣는 거 좀. 땡스. 우와 이거 된 거. 이 댓글이 보이면 카메라를 향해서 손을 흔들 수 있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오 형 벌써 부담돼. 와 이대로 굳네? 이거 한번 이거 여기 있거든요. 너 안 어떻게 한 번 더 전자레인지 돌려야 돼. 향만 먹어보자. 돌려야 돼. 스포이드가 됐고 어디 있죠? 스포이드가요 아까 써가지고 다 안 된대요. 아, 한번 쓰면 못 쓰는구나. 네. 묻어가지고 다 굳어서 안에가 다 굳었어. 정원아 너 오늘 너무 좋아 보여. 감사합니다. 오늘 좋습니다. 보라색이랑 주황 섞어보자. 제 볼이 좀 통통하긴 하죠? 이스 that food? 비누입니다. 음식이 아니고요. 아, it 이거 안 소. 어떻게 신기한 거 안 되는데? 비누 맞습니다. 비누. 야, 색을 더 섞어보자. 아, 오늘의 TMI. 선우 씨 오늘의 TMI. 저
저요? 뭐가 있죠? 야, 너 뭐 하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밀면 되잖아. 그죠? 아, 오, 괜찮네. 너 오늘 야, 굳는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약간 젤리 같다. 되게. 이게 사실 비누잖아. 응.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뗄 수 있잖아. 네? 아닌가? 그게 뭔 소리야? 모르겠어. 나. 오늘 약간 되게 한국 댓글이 생각보다 많네요. 평 다른 날. 진짜로. 지금 학교할 시간인가? 아, 그런가 봐. 5시 반이면 학교할 시간인가? 여러분, 제가 색을 섞었는데 검정색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봐봐요. 색을 다들 안 섞는 걸 추천할게요. 약간 그 개구리알 색깔. 이게 뭔 색이지? 정원, 저의 수험을 응원하세요. 근데 되게 요즘 그 시험 보시는 엔진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국에는 한국은 이제 이제 막 계약하고 이런 학생분들도 계시고, 근데 약간 외국에 계신 엔진분들은 막 시험을 되게 많이 치시는 것 같아서 뭐 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계약 맞나? 네, 뭔가 계약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다들 친구들이랑 친해지시고 좋은 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희 형 학교 갔잖아요. 맞아. 아, 오늘 재희 형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저메추. 저메추요? 네. 저메추가 저녁이죠? 네,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 추천. 저희는 사실 아까 전에 선우 형이 그 국밥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국밥을. 저요? 제이크 형인데요. 어, 그래요? 네. 그래갖고 국밥을. 진짜요? 네. 와, 너무 배고파. 맞아, 좀 배고프긴 한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뭐 먹지 우리? 오늘 아침에 그... 햄버거. 맞아, 난 햄버거 먹어. 아, 너 오늘 아침에 햄버거 먹는데 또 먹고 싶어? 니케 햄버거 진짜 좋아해. 아니요. 아, 그래? 만두. 제이크 맞아. 형이 만두 이제 진짜 좋아하자. 그 피자 좋아하고 각자 좀 좋아하는 게 딱 있잖아요. 맞아. 성훈이 형이 고기, 스테이크 이런 저도 거 저도 스테이크 좋아. 맞아. 우리 어제 먹었잖아. 네, 어제 맞아. 어제 먹었어. 그저께 너무 먹었어. 요즘 같은 식당에서 계속 먹는 친구입니다. 정훈아, 윙크 연습 어때? 윙크 연습? 윙크. 네, 잘하는 중입니다. 아이고, 다 했다. 와, 뭐야? 이거 해드리면 안 되잖아. 이거 약간 그 뭐지? 그 피스타치오 같잖아. 에? 아, 보여줘. 뭔지 알지? 안 되면 아, 맞아, 이건 역겹다 이거. 좀 별로 안 보여주는 거. 에이. 왜? 아. 그럼 엔진분들한테도 약간 전매추. 전매추요? 저매추 아니야? 아, 저매추 해드릴까요? 저매추. 저매추 좋죠. 비누. 비누 먹으면 아파. 저녁. 아, 진짜. 저녁 뭐가 좋을까요? 이제 불금에 또 맛있는 거 먹어야지 좋잖아요. 아, 불금이니까. 근데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싶은 건 김치찌개랑 김치찌개 뭔가 닭달 닭강정이랑 또 닭강정 나는 원래 떡볶이를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로제 떡볶이를 아 요즘 로제 떡볶이 진짜 유행하네. 로제 떡볶이 아니 근데 그 국수 같은 떡볶이 뭔지 알죠? 어떤 타 브랜드에서 또 새롭게 나온다고 나와가지고 먹어보고 싶긴 하더라. 양식도 추천해달라고 하시네. 양식이요? 양식은 그거 아닌가? 스테이크. 스테이크. 양식. 양꼬치. 예? 그런 거 아니야? 양 아니야? 양식이 양 그게 아니야. 양식. 아예 서양 나도 서양식. 서양식. 나도 아는데. 양꼬치. 소식은 그럼 뭐 소고기입니까? 그럼 얀종은. 여러분 양식 양정 여러분
한번 다들 양성은 하세요. 추천드릴게요. 네. 저 먹으면 안 됩니다. 아, 그쵸. 정원이 먹으면 전 식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정원이 먹어요? 맛있는데. 뭐라고? 네 귀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어? 네? 갑자기. 아 진짜 웃겨. 매운 거 잘 먹는지 물어보시네. 네, 저 진짜 잘. 네 귀는 매운 거 어때? 못 먹. 먹을 수 있죠. 못 먹잖아. 먹을 수 있. 좀 늘었네. 그치, 먹을 수는 있지. 그리고 니키가 약간 그 원래 짜장을 그 짜장 소스를 못 먹었는데 요즘 꽤 먹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네. 진짜? 네. 그죠? 네. 약간 그 짜장에 조금. 아니 저기가 안 좋았어. 뭐야 이거? 어쨌든 약간 그 짜장에 매운 거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좀 맛있게 먹더라고. 뭐야 오늘 이 질문 또 나왔어요. 당신은 대머리입니까? 아. 네 맞습니다. 진짜 저 저 해명 타임. 어제 맞죠? 그 제이 형이랑 아니 제이 형이랑 뭐 어제잖아. 뭐요? 아니에요? 아 그저께. 먼저 말 등장하겠습니다. 뭐요? 그 아 댓글. 그저께 할 때 그 댓글이 계속 있더라. 그 대머리냐. 대머리. 솔직히 그 댓글 읽었을 때 조금. 네 그랬어요. 그래서 해명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오늘도 이렇게 댓글이 있어 해명하고 싶어요. 대머리가 아니다. 대머리 아니고요. 솔직히 대머리 어, 맞는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다음 오 뭐야 다음 네. 다음 뭐냐 다음 맞대기는 샴푸라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와 샴푸. 어, 이거는 근데 저희도 생각 못하던 건데 나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향수랑 막 디퓨저 이런 거 있잖아. 아. 그거 진짜 만들고 싶어. 저 초? 아 초 향초. 초 향초 진짜 좋다. 약간 이거랑 만들기 비슷할 것 같은데. 향초가 오늘 하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네. 빨리 작업을 마무리 해주세요라고. 네 빨리 하겠습니다. 시험 끝났다. 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이제 시험 끝나면 놀아야죠. 그쵸. 마침 오늘 또 불금이네. 너무 좋겠다. 근데 막 밖에서 놀면 위험하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집 안에서 집에서 이제 혼자. 집 안에서 이제 약간 영화. NI뿐. NI. 아 NI. NI요? 아니 NI 아니. 그거. 엔커넥트. 아 엔커넥트. 집에서? 네. 어?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오, 주시면 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봤네요. 밸런스 게임. 다 썼구나. 밸런스 게임 모르는 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이거는 너무 많이 했던 3 2 뭐라고 모르는 게 상책이고 모르는 게 강아지 산책하기. 모르는 게 상책? 그러니까 모르는 게 더 낫다. 아, 아 모르는 게 산책하기 게. 그거 말을 어떻게 가지 마. 아, 하나 둘 셋 모르는 게 산책하기. 오케이. 그는 집중할 때 너무 섹시해 보인다. 어 섹시해요. 뭘 말? 아 집중할 때 어, 섹시하네요. 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밸런스 게임 재밌네. 하자. 오케이. 트럭이 울었네. 사탕 대 초콜릿. 하나 둘 셋. 사탕.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포도 맛 나는 그 사탕을 제일 좋아해요. 청포도요? 니키도 사탕 좋아해요? 네? 사탕 좋아해요. 사탕을 네. 아 사탕 물으셨어요? 무슨 맛 좋아해요? 초콜릿. 초콜릿. 아 초콜릿 맛 사탕. 뭐야? 전 초콜릿 골랐어요. 초콜릿 맛있죠. 저는 요즘 디저트 달콤한 디저트에 빠졌거든요. 오, 그런 거 맛있어요. 근데 진짜 약간 오늘 나올 때 느낀 건데 이제 좀 이제 봄 같지 않아요? 나 맞아. 그죠? 진짜 오늘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랐어. 저 어제 밖에 약간
산책 조금 그냥 밖에 조금 바람 쐬러 나갔었는데 진짜 후드티 하나만 입어도 그냥 시원하고 되게 상쾌하고 좋아요. 오. 오늘도 그냥 이렇게만 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아우터는 안 입고 왔어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약간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봄 오기 전에 저 갑자기 엄청 추웠 그 꽃샘추위처럼 엄청 추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따뜻해졌다고. 맞아요. 외투는 방심하지 마시고 외투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살짝 방심했을 때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환절기에 네. 환절기 때 감기를 가장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대 케이크. 오케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 둘, 셋. 케이크. 아이스크림. 나 사실 저 요즘 디저트 너무 빠져가지고. 그럼 살 빼야겠네. 아 진짜. 어 근데 왜 아이스크림 고르셨어요? 원래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니키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먹. 그때 아일랜드 때. 아일랜드. 니키 진짜 좋아했어. 진짜 많이 먹으네. 사실 저도 거의 다 했는데. 아이고. 아 여기 또 있다. 봄 대 여름. 봄 대 여름. 오. 너무 쉽다. 아, 참. 아 다른 거. 다른 거? 아까 그걸 있었는데. 아니 다른 계절. 다른 계절. 그러면은 가을 대 봄. 아 여름 겨울로 할래. 겨울. 여름 겨울은 오케이, 너무 오케이. 겨울이잖아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있지. 겨울 봄. 겨울 봄. 응. 오케이. 하나 둘 셋. 봄. 겨울. 어? 왜? 왜? 응? 춥잖아. 춥잖아. 어 그런가? 근데 지금도 봄이야. 딱 지금 정도 날씨 한 16도. 15도? 13도? 춥지 않아요 지금? 지금? 네 그런가? 네 어지러워져요 더우면? 네 약간 실내 오면 답답한 그런 게 어찌 하나 있긴 하지. 와 어떤 분이 되게 그거 어쨌든 스포긴 한데 이번 앨범 스포 대 머리색 스포라고 하셨는데 다 안 될 것 같은데. 펭귄 대 강아지. 오케이. 성훈이 형이 썼나? 어, 성훈이 형 보고 있나요? 하나, 둘, 셋. 강아지요. 강아지요. 죄송합니다. 왜요? 전 강아지요. 피자 대 라면. 오케이. 어, 아, 맞아. 3, 2, 1. 라면. 오, 라면 생각보다 너무... 잘 맞는데. 라면 너무... 상황이 좋아지면 뉴질랜드에 와죠. 와, 가고 싶어요. 전 뉴질랜드 뿐만 아니라 그냥 맞아요. 엔진 분들이 계신 곳 어느 곳이나 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도. 물냉 대 비냉. 물냉 비냉 뭔지 알아요? 네. 비비는 냉냉 물냉. 이렇게 하나 둘 셋. 물냉. 저 물냉. 다 물냉. 리키 or 니키. 3, 2.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네. 해야 돼? 네. 그래? 하나 둘 셋. 리키. 전 리키요 리키. 아 너 리키. 약간 니시무라 리키라 하면 뭔가 약간 진짜 찐 이름 부르는 것 같아서. 진짜 그 그래? 뭐가요? 친근함이 있잖아요. 난 니키가 약간... 좋아서 니키. 약간 그 제이크 형도 재윤이 형이라 부르고 종성이 형도 아 제이 형도 종성이 형이라 부르고. 나는 근데 다 제이 형, 제이크 형, 다 니키 다 이렇게 부르고. 근데 뭔가 약간 진짜 실명 부르는 게 좀 더 친근감 있고 좋지 않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나는 근데 그게 다 입에 붙었어. 그래서 진짜 아일랜드 때부터 그렇게 맞아. 했으니까. 예스 or 노. 예스 or 노. 예스 or 노. 오케이. 하나, 둘, 셋. 노. 예스. 노 왜 노 하냐? 오, 스시랑 카레. 스시 대 카레. 오케이. 3, 2, 아, 스시. 너 왜 카레 안 했냐? 다 스시 할까? 나비 대 잠자리? 오케이. 3, 2, 1. 나비. 나비죠. 나비. 맞아. 나비. 그러면 진짜 센스 있는 거 한번 읽어 봐야겠다. 어려운데. 어, 나 아까 그거 봤어. 노래 대충. 아. 좀 어렵지 않아? 이건 좀 어려운데. 둘 다 좀 맞아. 그리고 라면 떡볶이도 있었어. 그럼 라면 전 라면. 전 그래. 라면 떡. 떡볶이 최애시니까. 맞아. 그렇지. 어 멋있다 대 귀엽다. 저는 멋있다. 전 둘 다. 번지지만. 멋있는 게 좋아. 거짓말이지. 난 멋있는 게 좋아. 저 아까 봤습니다. 선우 형 그 스탑 모션 할 때 표정. 아니야.
이러고 있었어요. 가만히 있을 때. 이거 이거 진짜 그때 치킨 이거 치킨 그 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늘어나는 거. 아 진짜. 얼마 전에 그거 했잖아요. 그 베개 들고 이거. 맞아요. 토할 뻔. 아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 장난이야 장난. 그 카멜레온. 귀여웠습니다. 달콤하거나 신맛. 달콤한 맛 신맛. 하나 둘 셋. 달콤한 맛 신맛. 역시 엔커넥트 그 레몬 감당 같게. 맞아요. 그리고 아까 그것도 있었어요. 뭐지? 뭐예요? 아 맞다 그거 리드마이브 해봤는지. 아 저희 약간 좀... 그 저희가 직접 깔아서는 아직 안 해보고 그 스태프분들 폰 빌려서 몇 번 해봤는데 약간 아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진짜 그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여태까지 했던 리듬 게임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저 했는데 응? 혼자서 아 게스트 모드로? 네 저 희승이 형 그 카드 S. 아 진짜? 희승 S 너 너 안 골랐어? 네? 너 안 골랐어? 아니 그건 그게 아니라 그거 아 가 뭐지? 가챠? 얻었다? 얻었다. 아 가챠 하나만 오렌지 또는 사과. 오렌지 또는 사과? 하나 둘 셋 사과. 오 사과 내가 뽀 방금 뭐 재밌는 거지? 제 핸드폰도 사과. 응. 어딨지? 아까 그거 있었는데 삼겹살 비누 그 먹지 말라고. 아 드실래요? 근데 엔진맨이 저 머리 보인다고 조심하라고. 아 근데 이거 좀 맛있어 보인다. 근데 진짜 색감이 좀 젤리 같지 않아요? 근데 나는 뭔가 콜라랑 레몬 그런 느낌이고 얘는 뭔가 오렌지 딸기 이런 느낌. 얘는? 저는 뭐예요? 레몬. 너는 블루베리 아니면 왜 이렇게 양이 적어요? 나는 두 개 할 시간에 하나 더 할 시간에 이제 엔진맨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지. 이게 제일 맛있어 보인다. 약간 엔진분들이 진짜 약간 뭔가 저희랑 그 만날 브이앱으로 만날 시간이 사실 뭐 한정돼 있으니까 뭔가 진짜 궁금하셨던 거 있으시면은 이걸로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답해드리겠습니다. TMI 할래요? TMI? TMI? 뭐 오늘 TMI 뭐 있으셨어요? 어제 TMI 있었어요. 아 어제요? 어제 어떤? 아, PT 귀여워. 진짜 그러면 저희도 어제 필라테스 맞아요. 어제 필라테스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하늘에서 하늘 여기다가 다리 걸고 했는데 좀 아팠어요. 이게 근데 쫙 찢어지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이거 밸런스 게임 해볼래요? 소스 없는 떡볶이 대 국물이 없는 우동. 소스 없는 떡볶이 대 국물이 없는 우동. 하나 둘 셋. 소스 없는 떡볶이. 소스 사실 둘 다 싫어요. 맞아요. 둘 다. 저는 뭐든지 소스 있는 게 맛있지 않나. 초콜릿 또는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볶음 우동 있잖아.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런데. 아 볶음 우동이 있네요. 근데 볶음 우동 맛있어. 방. 방 올. 방. 팬미팅 올 콘서트. 오케이. 약간 이게 근데 되게 비슷한데 다른. 근데 아직 콘서트는 못 해봤으니까 콘서트. 저도. 그건 진짜 맞는 말이다. 자 빨리 상황이 좋아져서 콘서트를 할 날도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캡처 타임 해볼까요? 네. 자 각자 오. 만들고 들고 해볼까요? 맞는 거 들고. 오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럼 나도 귀에다 걸어야지. 아이 이걸 좀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늘 약간 역대급으로 조금 조용했던 브이라이브였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번에 아마 키링 만들 때도 성훈이 형이랑 좀 이랬어요. 아 진짜? 네. 그래요? 좀 이 정도 이게 조용해? 왜냐면은 이게 만들면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그거가 집중이 약간 여기서 여기로 조금 분산된 그런 느낌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오늘도 조금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게
키링보단 저도 키링 때보단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거 좀 너무 아, 좀 어려웠어가지고.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향이 좋아요. 아, 이 냄새. 왜? 왜? 음식물 아 근데 이게 오렌지 이걸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조금 있어. 있어. 아 맞아요. 이 향이 진짜 세요. 아까 이 노란 색깔은 넣었는데 냄새가 확실히 진짜 있고 얘 보라색 이건 좀 안 넣었는데 냄새가 확실히 없어요. 네. 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오늘 비누를 만들어 봤는데 이런 비누를 엔지니어분들도 이거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그리고 이제 위생 요즘 특히나 맞아요. 정말 중요하니까 손발 딱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는 뭐 필수인 거 아시니까. 오 멘트가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건강한 생활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요즘 또 할 게 좀 없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좀 이렇게 다들 좀 해보셨으면 되게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니키도 한마디 했어요. 네. 이런 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마지막 포즈 한번 하고 끝낼까요? 포즈요? 뭔 포즈요? 손 씻기 이제 운명의 화살비 손 씻기. 운명. 운명의. 운명. 하나 둘 셋. 약간 이건 이번 걸 움잘로 만들래요. GIF. 약간 그 이거 뭔지 아시죠? 뭔지 알아요? 느껴져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아 이렇게 움직여.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엘레멘트였습니다. 안녕. 제이가 가겠습니다. 손. 안녕.